안녕하세요. 베토벤 소나티나 G 메이저입니다. 소나티나 G 메이저입니다. 참 깜찍하고 예쁘죠? 처음에 흐름을 보면요, 이렇게 두 박이 가고 그다음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셋째 박에서 흐름을 만들어서 그다음 마디에 첫째 박에 끝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잘 살리는 게 이 곡을 예쁘게 만드는 그 베토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주제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를 주의 깊게 하시고, 이게가 아니라 하행한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고 프레이즈를 만들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. 여기도 그러니까 D 메이저 코드를 눌러준다 생각하고 그 다음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쵸? 그 다음에 요게 붙어 있죠. 이거는 이거죠. 이거를 한번 돌리면서 내려온다 하행한다 생각하면 돼요. 그쵸?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 이렇게 흐름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셋째 박에서 흐름을 그 다음 마디에 넘겨서 프레이즈를 가져간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만들어 주시고,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예쁜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어서 그걸 잘 표현해 주고, 여기까지는 피아노예요. 그 다음에 이제 G 메이저에서 5도인 D 메이저로 가죠. 그래서 여기는 메저 포르테. 이것도 마찬가지. 요렇게 돼서 요렇게 끝나게 돼요. 여기서. 그 다음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들어가요. 그래서 베토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양,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거를 신경을 써주시는 게 이 곡에서는 이 곡을 살릴 수 있고 이 곡에서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왼손을 보면요,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,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는요, 둘째 셋째 박자로 쉬고 넷째 박자에서 음이 나오고 또 둘째 셋째 박자는 쉬고 넷째 박자, 그러니까 약박자에서 시작을 해서 강박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. 그 다음 이제 처음에 나왔던 G 메이저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체, 그쵸? 굉장히 부드럽게, 굉장히 내성적으로.
네, 이렇게 돌체를 살려주는 게 여기서는 처음과 다른 점이고 그걸 잘 살려줘야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. 네, 그 다음에는 이제 도돌이 해주고 이렇게 되죠. 또 한 번. 네, 이렇게 되죠. 네, 여기서는 흐름이 바뀌는 거 없이 그냥 정박에서 흐름이 시작해요. 그래서 이 지금 소나티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프레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는 정박에서 정직하게 시작해 주면 될 거예요. 네, 이걸 또 다시 한번. 네, 여기는 4분 음표, 또 4분 쉼표 잘 해주고. 네, 끝에는 G메이저의 1도 코드를 딱 만들어서 G메이저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네,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. 저는 페달은 솔에서 누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누르고 끝에 가서 C에서 누르고 다시 솔에서 눌러줬어요. 그 다음 페달 없이 여기서 눌러주고 마지막 도에서 눌러주고 하고 네, 요렇게. 네, 그 부분만 그렇고 다른 부분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달을 해도 좋고 또 해주되 또 조금씩 해주고 뭐 안 해줘도 크게 상관없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네, 이거는 해주고 바꿔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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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한 마디를 한번 바꿔주는 걸로 해서 페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